그동안 오랫동안에 실시되어 왔던 대북 유화 정책은 북한의 선의에 바탕을 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하면 제 양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호의에 답할 것이다. 이런 가정의 바탕을 두고 많은 종류의 지원이 따랐고 또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의향이나 능력이 없다고 거의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나 유화 정책, 선의에 바탕을 두는 그런 정책의 결과물들은 결국은 핵무기의 준완공 완성 단계로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제가 대북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책들을 읽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한 인간이나 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인간의 집단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 적이라는 것은 고의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사를에서 많은 실수와 치명적 실패는 상대방의 저의를 이해하는데 실패하거나 오판하는데 발생하죠.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에 기초한 제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특정 인간이나 인간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 갖고 있는 적대감이나 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사라지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모든 대북정책의 근간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판단,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전망의 바탕을 둬야 된다는 점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이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